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아이비리그 지금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3월달하고 5월달에 시험을 등록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시험을 빨리 등록하는 게 이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3월과 5월에 SAT 시험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우선 3월하고 5월이 이제 첫 번째 DSAT 시험이 이제 잡혀져 있는데 기존에 이제 칼리지우드의 전례를 보면 첫 두 시험이 좀 더 이제 기대 이상으로 점수 후하게 줬던 거 그리고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았던 걸로 그런 전례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보더라도 이번 시험에는 3월달과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칼리지우드가 시험을 어렵게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ACT랑 비교했을 때 DSAT SAT가 좀 더 할만하다. 이 시험을 보는 게 내가 미국 대학교 명문 대학교 입학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겠다고 그런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3월과 5월에 SAT 시험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는 여기 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3월달, 5월달에 주위 있는 친구들이 자기는 못하는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시험을 이제 끝낼 수 있다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이제 본인이 이제 초조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3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보는 시험인 대표적인 이제 8월하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칼리지 대상 난이도 조절하고 점수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시험의 점수를 좀 이제 어렵게 내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3월하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칼리지우드가 그렇게 이제 난이도를 이제 높게 내가지고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난이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8월과 10월과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좀 난이도에 대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선적으로 8월달은 예전에 그랬지만 시험이 8월달에 이제 좀 많이 어려워질 걸 예상하고요. 거기 비해서 이제 그 3월하고 5월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이제 쉽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예상하는 거는 어떻게 했는지 이제 8월보다는 좀 더 앞당겨가지고 3월하고 5월달에 시험 보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떤 걸 학생들은 혹은 부모님들은 어떤 걸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칼리지우드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고요. 지금부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3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교에서 거의 다 창고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취소가 나오면서 시험을 등록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5월달이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운이 있다면 새벽 때 들어가면 아마 3월달 취소된 장소가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 칼리지우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시험을 등록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게 만약에 비어있는 곳 혹은 이렇게 취소되는 곳을 좀 더 쉽게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쉽게 찾는 거는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돼요. 서울에서 수도권하고 서울, 경기도, 부산 이런 데 보는 것보다는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우선 프라이어티 테스트 센터로 세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도권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리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시험이나 큰 도시에 있는 시험 장소에서 벗어나가지고 시험 보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이게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네.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좀 뭐 이렇게 동기부여라든가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SAT가 기존에 이제 옵션을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SAT가 안 봐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편견스러운 그런 생각을 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한국 학생 입장에서 SAT는 필수예요. 미국 대학교가 정한 그 방침에 상관없이 SAT를 보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핑계를 대면서 나는 DSAT 시험 안 볼래. 나는 더 이상 시험에 대해서 보기 싫어라는 것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감에 의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에 긴 패스지하고 단어 위주의 시험에서 지금 논리예요. 5줄, 6줄의 핵심적인 짧은 라인들을 몇 단어를 요약을 하면서 시험을 풀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에 대한 세 줄 요약을 좀. 첫 번째, 교재가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GMAT, 그거 LSAT 교재를 사면서 짧은 지문을 풀도록 하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SAT의 핵심은 미링보다는 수학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세트, 한 달 내내 풀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세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무조건 시험을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은 지금 거의 다 찬 상황이고 5월달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시험을 봐가지고 여름 전에 SAT를 끝내도록 하세요.